이번 정류장은 쑥고개입니다. 할아버지, 쑥고개에 쑥이 안 보여요. 옛날엔 쑥이 많았어요? 쑥고개라 쑥이 많을 것 같지? 이곳의 원래 이름은 쑥고개가 아니었단다. 옛날에 이곳은 숲이 엄청 우거져 있었단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숯을 한강 건너 한양에 팔았었지. 이곳에 숯을 굽던 가마가 있어 이곳을 숯고개라고 불렀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쑥고개라고 부르게 된 거지. 아, 그럼 숯이 쑥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단다. 우와, 땅 이름 속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럴까? 네! 옛날 원당 초등학교 옆에는 봉천천이 흐르고 독적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단다. 독적골이요? 독적? 도적? 혹시 도둑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도적은 아니고. 너희들 콩쥐팥쥐 이야기 알지? 네! 그럼 콩쥐가 어디에 물을 채우지? 깨진 독... 아, 그 독이구나. 그렇지. 옛날에 이곳에서 옹기를 쌓아두고 팔았다고 해서 옹적골이라고 했다가 후에 독적골이 된 거란다. 아, 이렇게 동네 땅 이름의 이야기를 알게 되니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단다. 고장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마을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 수 있단다. 호리목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을의 땅 모양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산적과 여우가 많아 사람들이 조심조심 잘 살피며 고개를 넘었다는 살피제고개 이야기에서 옛날에는 관악구가 깊은 산골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을 이야기를 찾아 마을 곳곳을 더 살펴봐야겠어요. 저도요. 그럼 같이 가볼까? 네! 우리 고장 관악구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땅 모양이나 자연 환경,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어떤 땅 이름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